발에 양말을 신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한 사람만 50초. 어디부터요? 네. 파란색부터. 아, 그래?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끝인 거잖아요. 아, 성공할 것 같은데, 파란색. 아, 양말 안 신고 지금 하시겠다고? 네.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우리 해봐야지. 어, 왜 그런 걸 형 마음대로. 아, 제 상의도 안 하고. 아, 양말 시들어야지. 왜 힘들어요? 아니야, 해. 더 이상 못하겠대요. 야, 무조건 성공한다니까, 여기. 여기 재석이 형밖에 저기 안 그래, 하잖아. 무조건 성공해. 그 전에 우리 기회 한번 가져야지. 진짜 아니 뭐 지금까지 진짜. 보여준 게 있어요. 그 말 믿고 따라가죠. 해, 그냥 하라고. 형 가자 하신 거예요? 2번이다 2번. 2번 뽑아서 그래. 아, 리더 같아 형. 아니 석진 형 리더십이 있다니까. 리더의 모습이야. 자기 말 안 따라. 나 있을 때만 그래. 나랑 있을 때만. 가자. 내가 갈게. 갈게. 그래. 자, 가자.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이건 되겠어. 네 된다니까. 좋다. 2번이니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홉 마리야? 우리 한 마리야. 형 이번에 무조건. 오빠! 오빠 안 하고 수사 짓마! 오빠! 오빠 안 하고 수사 짓마! 오빠 꼭 괜찮았어? 그렇지 그렇지! 집어요 집어요! 집어 집어요! 집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광수 화이팅!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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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 화이팅! 아이 죽었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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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 화이팅! 아이 죽었어! 할 수 있어! 매초 성공. 야! 용서가 미안하다. 상처 때문에 그렇다. 미안하다.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 용서가 미안하다. 아빠는 잘했는데. 야 이제 힌트 가지게 됐네. 어? 노란 팀이 가장 고급 정보를. 아마 이걸 보면은 몇 번이 누군지 몇 명 아실 수 있어. 예. 그다음에 몇 번 그게 뭐야? 아니 나중에 들어 나중에 아니 너도 아, 힌트 있잖아 힌트 아까 힌트 있는데 그게 뭔지 그럼 아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졌어? 그 다음에 빨간팀 중급정보 파란팀이 가장 저급정보를 알겠습니다 얻게 됐습니다 그럼 얻으셨던 힌트 드리겠습니다 1등팀 각자 보셔야 돼요 제 거 빼고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저 길을 따라 가시다 보면 닭강정이 있어요 닭강정을 아, 닭강정을 사서 그 자리에서 드시고 한식을 통과하시고 아 이거 너무 어렵죠 야 얘는 성공하겠는데 잘하면 못 알아보는데? 아 너네 바보야 너 어머니가 알아보신다 바로 알아보신다 저 뒤에 다 따라오시잖아 지금 이놈이 집에 가고 야 근데 아 주신다 힌트 주신대 고급하고 중급하고 하나씩 말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 따로 없어요? 네. 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알려줘요? 저 한 4명 알겠는데. 나도 한 4명은 알겠어요. 다시 그러면 내놓을까요, 좀? 누나 뭐야? 아, 그러니까 상관 아니, 먼저 해. 아, 누나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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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 아, 뭔데? 아, 같은 거라고. 아, 같이 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같은 거야. 아, 몇 번이랑 몇 번은 뭐 배우고 몇 번이랑 몇 번은 가수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아는 사람은 종국이 형, 형 그리고 나 한 명이 끝내요 바로 안지팔 찾아가실게요 네? 빨리 가면 이제 가자 형! 안지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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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면 이제 알고 갈? 뭐? 어, 뭐야? 오케이! 아, 언제 저까지 갔지?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유재석 씨 1등, 이광수 씨 2등, 3등, 줄 쓰세요. 나 4등! 이거 맞죠? 유재석 맞죠? 에? 유재석 맞죠? 지수 오빠랑 종구 오빠, 종구 오빠. 지수 오빠랑 종구 오빠. 자, 설명드립니다. 눈을 사주.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개인전 미션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획득한 힌트를 바탕으로 누가 몇 번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리를 하셨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 위에 올라가서 앉으실 겁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번호를 추첨해서 그 번호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았으면 그 7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빠지고 못 맞추면 지목을 한 사람이